메타 페이크 뚫기를 알고, 예전에 정확히 어떤 경기인지 모르겠는데, 와, 야, 니가 몽키 조시야? 아무튼, 제이드라는 맵에서 신상훈 선수가 김민철 선수 상대로 썼던 빌드거든요, 이거는. 예전에. 일단 이 빌드는 9마리까지 SCV를 찍고, 8마리 지나면 SCV로 서플레디 포스를 짓습니다. 지금은 이게 투혼이라는 맵 자체가 11시만 입고 안 막히거든요. 입고 안 막히기 때문에, 저원이 못 들어오고 입고 안 막히기 때문에 11시나 뭐 1시나 7시나 5시는 막히는데, 11시만 안 막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판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입구를 안 막았는데, 다른 자리 같은 경우는 입구를 막아주는 게 더 좋습니다. 일단 똑같아요. 11배로 부서플 11배로 11가스, 부서플 11배로 11가스 올려주시고요. 서치는 한 12대 11가스 11배로 11가스 찍고, 그 다음에 SCV가 나가서 앞마당 이제 오브로드 위치, 앞마당 오브로드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주고 바로 가로로. 그러면서 일꾼 15마리까지 찍으신 다음에 일꾼 15마리까지 찍고, 네, 가스가 80에서 88되면 한 마리 빼고, 89되면 한 마리 빼고 이래야 되는데, 일단 드론이 있기 때문에 계속 팩트리 가스를 파는 척 한 거예요. 드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리 한 마리 찍고 16대 팩트리를 올리시고, 가스를 그 다음에 빼세요. 두 마리 빼신 다음에 마린 한 마리, SCV 한 마리. 원래 정상적이라면은 16서플인데 이거는 18대 서플을 올려줍니다. 왜냐하면 18대까지만 SCV를 찍고 그 다음에 SCV를 안 찍을 거거든요. 서플라이트 포스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돈 모으신 다음에 가스는 한 마리로 켜주시면서 돈 모으신 다음에 바로 아카데미를 지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팩토리가 완성이 되거든요. 팩토리에서 벌처 한 마리씩 찍어주신 다음에 계속 SCV랑 마린들 쉬면서 3배럴까지 바로 올려주세요. 3배럴까지. 그리고 이번 판은 투벌처를 찍었는데, 투벌처를 찍어도 되고 원벌처를 찍어도 됩니다. 일단 원벌처 같은 경우는 상대방 입구 쪽으로 가서 나 투스타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죠. 요새 투스타가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입고 막으면은. 그러면서 SCV는 계속 쉬면서 가스를 한 마리 파주고, 아카데미 완성되면 스팀팩 업그레이드 해주시고요. 서플라이드 포스 언제 짓는, 무조건 딱 지어진 게 아니라 그냥 상황 보고, 아, 이때 지으면 안 맞겠다 그럴 때 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벌처는 상대방 저월링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시고, 원벌처는 입구 쪽에다 대기. 일단 이건 상대가 3회 처리가 아니라서, 2회 처리라서, 일단은 이거는 스파이어를 지으면서 처리를 지었는데, 대부분 히드라 스킨을 짓죠. 그러면서 이제 마린 메딕들 아카데미 완성되면은 일단 메딕 3마리까지 찍어주세요. 일단 미리 메딕 3마리까지 먼저 찍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린을 다다다 찍어주세요. 마린 찍어주시면서 또 서플은 인구수 안 막히도록. 이제 그러면서 마린 계속 찍으면서 빌드는 이게 끝이에요. 9서플, 11배럭, 11가스, 16팩, 18서플, 18아카데미, 벌처 한 마리 찍고 20대 3배를 올리고, 아, 서플, 그 뒤로는 서플라이디포 안 막히도록 계속 지어준 다음에 계속 마린, 메딕 3마리 먼저 찍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메딕 마린이 한 8마리 정도 됐을 때 그때 원벌처랑 투벌처랑 같이 가면 돼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상대가 팩트를 올리는 거 봤다 그러면 투스타라든지 메카닉을 생각하기 때문에 선크는 거의 많이 안 지어요. 많이 안 짓기 때문에 찍으려면 히드라를 찍지. 이러면서 팀에 풀어주고 벌처로 선크 몸빵 해준 다음에 마린으로 어택. 후에 처리인데도 불구하고 타이밍이 엄청나게 빠르죠. 상대가 정찰을 못하니까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당할 수 없는 빌드고, 당할 수 밖에. 근데 이건 일회용이지, 일회용 빌드. 근데 이 빌드 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게, 네, 만약에 내가 지금 11시잖아요? 이쪽에 오버드가 없어야 돼요. 지금은 완전 돌아서 온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오버드를 시계 방향으로 보내주거든요? 1시면 5시로, 5시면 7시로, 7시면 11시로, 11시면 1시로 보내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리가 걸렸을 때, 그 반대쪽으로, 내가 11시일 때는 시계 방향으로 1시일 때, 내가 1시면은 상대가 5시일 때, 이런 식으로 오버드가 내 앞마당에 늦게 올 때 있죠. 그때 이제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오월도 이제 마린들 나오는 거 보면서 선컨을 박아도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오월도 오는 반대 자리에서 사용해줘야 됩니다.